안녕하세요. EPS 토픽 한국어 선생님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32과 게시판에 메모를 붙여놓을게요. 어휘 및 표현 1과 대화 1을 공부합니다. 스크린을 보세요. 들으세요. 기숙사, 방, 휴게실, 세탁실, 샤워실, 식당, 복도, 출입문, 청소하다, 빨래하다, 요리하다, 설거지하다, 룸메이트, 관리인, 당번, 규칙을 지키다, 어기다. 대화 1을 보세요. 들으세요.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누구예요? 저예요. 왜요?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 화장실도 해요? 네, 화장실은 같이 해요. 저는 샤워실을 청소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아디씨가 샤워 중이에요. 그럼 샤워실은 나중에 할게요. 이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누구예요? 저예요. 왜요?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 식당은 매일 청소를 해야 깨끗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 화장실도 해요? 네, 화장실은 같이 해요. 저는 샤워실을 청소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아디씨가 샤워 중이에요. 그럼 샤워실은 나중에 할게요. 이제 대화 1의 어휘를 봅시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누구예요? 에서 청소는 뭐예요? 네, cleaning. 당번은 뭐예요? 네, a person on duty예요. 그 다음에 식당이 너무 더러워요? 에서 더러워요는 dirty예요. 부불규칙으로 기본형은 더럽다예요. 그럼 더럽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래에 있죠? 깨끗하다예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럼 지금 청소할게요. 에서 지금 청소할게요는 now I will clean 이에요. 그 다음에 뚜안 씨가 네, 화장실은 같이 해요. 저는 샤워실을 청소할게요. 에서 샤워실은 알지요? 네, 샤워룸 이에요. 마지막에, 그럼 샤워실은 나중에 할게요. 에서 나중에는 later라는 의미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화 1의 문법을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